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6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사 돈 600억 원가량을 횡령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수시 감사에 착수해 횡령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보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횡령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장중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스템 임플란트 사례와 달리 이번 횡령 사건은 우리금융지주 상장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 자체에서 횡령 사건이 터져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데다 횡령 규모도 자기 자본 대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